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느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느냐의 선택입니다. 또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의 두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죠. 송재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분암철 뉴 제주일보 편집국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 최저간을 마련하고 내년에 주민투표 그리고 2026년부터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송재호 의원께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행정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는 17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를 하면서 네. 소위 특별자치를 하는 이유를 지방과 중앙정부에 합의되는 것은 하나는 소위 국제자유 도시라고 하는 제주만의 발전 모델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엔진을 달아보고자 하는 취지고요. 또 하는 김에 전국의 분권을 좀 어떻게 모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려고 네. 이 특별자치 엔진을 이제 단 건데 그동안 이 엔진을 가다 보니까 이 엔진을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엔진이 좀 수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이 돼서 도지사가 소위 말하면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또 특례를 활용해서 새로운 개발의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도 좀 다뤄야 되고 일일이 뭐 비가 오면 넘쳐나는 소위 지역의 민원들도 다뤄야 되고 네. 그 온갖 잡다한 것까지 다 돼 있으니 이 양자를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도민들 의견에서 보면 도지사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옛날 시장 있을 때는 만나서 좀 민원도 이야기하고 해결도 있었는데. 했는데 이게 뭐 도지사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나왔고 네. 17년 동안 우금민 지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원희룡 지사를 거치면서 계속 논의는 됐는데 예. 저는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 지사들은 이걸 진짜 하겠다 보다 그런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용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무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나온 게 시장을 직선으로 뽑아드릴게요 하는 예. 일종의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게 나와서 17년간 그 용어가 그 개념이 우리 제주사회를 덮고 있었고 오영훈 지사 때 와서 비로소 이 부분을 저는 오지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논의라고 봅니다. 예. 저도 뭐 행정체제 개편 추진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송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2006년 7월 1일 그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단일광역 행정체제로 이렇게 개편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행정시라는 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행정시라는 그 조직 체계에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 네. 주민들의 그 불만도 굉장히 강하게 분출됐다. 그래서 기초 자치권 향상의 요구가 굉장히 분출됐고 또 그 풀뿌리 민주주의 그 정신이 좀 훼손됐다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특별자치 출범 이후에 기초자치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됐는데 2010년 그 우금민 그 도정 출범과 함께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공약으로 제시됐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국 그 결론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이렇게 좀 대안이 이렇게 됐다. 또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또 행계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왔는데 역시 결론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유야무야 이렇게 저기 끌고 왔던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훈 도정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 역시도. 다만 이번 17년의 이 묵은 논란, 이제는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뭐 2년, 3년 후로 또 차기 도정으로 넘겨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시점에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17년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신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왜 이게 그동안 지사들이 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사를 안 해봐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지 않아서 모르지만 추측컨대 중앙정부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층제를 해서 행정실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직선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게 제안이었거든. 그럼 직선이 되니까, 그런 선거를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당시 지사로서는 러닝메이트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이기려면 그냥 시장 후보를 누굴 정해놓으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는 채택을 못하고 임명제로 한 거고, 그 임명제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이 임명직 시장이 도지사만 바라보지 시민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이거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직선제 시장을 하면 시민이 뽑은 시장은 맞는데 이게 걱정이 뭐냐면 이 시장이 헌법상 우리나라 법상 인사조직 예산권이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시장이 도지사가 뭘 하겠다는데 나는 그 반대한다고 이게 해놓으면 이게 난망해. 그 직선으로 뽑아놓은 시장이니까. 그리고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분명하게 의회 기능이 없는 직선 시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의회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직선제 임명직 대신에 직선 시장으로 하겠다는 말만 있지. 이게 위헌 소지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의회 기능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정무적 판단에 의한 소위 임시 방편,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제가 뭐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우금민 지사나 우금민 전 지사, 원희룡 전 지사, 뭐 김태현 전 지사를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행교회도 다 포함이 됐고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의 문제점, 기초의회가 있어야 된다. 법인격을 갖기 위해선 그런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확한 정보가 제공 지금도 안 해주잖아요. 나는 더 문제는 뭐냐면 14억짜리 용역도 15억입니다. 15억짜리 용역도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나?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초의회는 반드시 소위 의회 기능이 있어야 되니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 그걸 기초의회를 뽑는 거는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말을 안 할 게 아니라 기초의회를 뽑을 수밖에 없으면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해봤더니 기초의회를 도의회에서 뭐 제주시의원에다 서귀포시의원에서 해다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하나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왜냐하면 기초의회를 하게 되면 도의원 정수의 감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도의회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소위 이렇게 감축한다는 게 이것도 현실적으로 또 높은 장벽인데 그냥 어려운 말들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인기 영합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거죠, 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그 오영훈 지사가 출입기자단과 그 기자 간담회를 가질 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굉장히 좀 회의론적 입장을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또 지난주 그 도정질문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면서 지금 그 도민 그 수기 토론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두 가지가 압축대안으로 이렇게 상정이 돼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그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의 책임자고 소위 그 15억의 용역과업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용역진이 내놓은 안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인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정부가 애초에 특별자치를 추진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특별자치를 추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지사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광역기획과 집행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직선된 행정시장은 반대해버리면 그럼 그냥 도지사가 거기서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제주시장이 아이고 지사님 끝난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이 광역기획을 못한다는 뜻인데 그러니 애초에 특별자치 취지에도 반하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고 또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 분권을 강화해서 자치 모델을 활성화하는 모델에도 행정시장은 반하는 건데 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게 그 대안으로 나왔는지가 또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새로운 개헌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이게 나왔으니 지사로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건 전혀 자기가 볼 때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 언론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네. 저는 참 저도 그 오지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동의는 합니다. 일단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 체제로는 굉장히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또 그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행정시장을 선출하려면 뭔가 법이 있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으로는 행정시장을 선출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행정시장 그 선거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거 비용 또 뭐 후원회 같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자금법 개정 없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이렇게 하더라도 어렵다 이 얘기까지 도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설령 동의한다 하더라도 좀 제가 갖는 또 의문도 있습니다. 그럼 오영훈 지사는 왜 이걸 이제야 이 9월 돼야 문제 제기를 했을까? 이미 용역 발주는 1월 달이 됐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미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작년 7월부터 이미 출고되어 왔던 건데 그전에는 민선 8기 원래 공약 정확하게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인데 그럼 처음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이렇게 저기 용역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했어야 됐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절대 맞는 말씀이죠. 절대 저는 오영훈 지사가 왜 이제 와서 그랬을까 하는 거는 아니 사실 도지사로서 용역을 발주하면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죠. 사실은 그 처음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결재해버리면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도지사라는 근데 사실은 중간에 하도 갑갑해서 저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거 안 되겠다는 근데 뭐 물론 제가 볼 때는 부지사나 뭐 좀 실국장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위 도정이 좀 서툴게 과업을 진행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바로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용기 있는 거라고 보고 또 처음에 애초에 이걸 안 될 걸 다 아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직선으로 시장을 뽑겠다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의회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은 구역에 의회를 둬야 되니까 기초의회 옛날 시군처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여 그 구역을 확대 해석해서 제주도의회가 상임위를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나면 제주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원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할 때 도지사의 광역기획을 가능하게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역기획 권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옛날 시장군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수, 상하수 문제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항만이야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제주도 전체를 광역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 또 인허가 관계 부분 이런 것들은 도지사에게 집중을 시키고
대신 생활정치 부분, 뭐 쓰레기라든가 여러분 민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불편을 해소하는 거는 기초에게 주는 사무배분을 중앙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하는 게 제주형 모델입니다. 이걸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용역지는 사실은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뭐 현재까지 뭐 진행된 용역을 보면 모형안이 이제 두 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압축된 모형이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행정시장 직선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압축됐는데 이번에 이 압축된 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말씀드린 것들을 그 행정시장 직선제 아니라는 거는 저는 보기 중에 올라오기가 어려운 올라와서는 안 되는 매우 상식적인 그게 그냥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거는 왜 그 행정시장 직선제가 또 올라왔는지 또다시 도민의 인기영합적 수사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알면서 그동안 그 말을 너무 써서 이걸 포기해버리기가 어려운 그러나 버려야 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서 처음부터 용기 있게 그거는 설명을 했어야 된다 보는 거죠. 도민들에게. 일단 뭐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네. 폐기해야죠. 왜냐하면 폐기를 해야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자치의 실시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자치분 그런 게 설령 다 가능하더라도 자치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모두에서 최악의 사실은 그 수가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건데 도민들은 왜 이걸 좋아하느냐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는 열망을 강력하게 달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종전의 시군의회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서 아 시군의회는 뭐 도의회도 있는데 시군의회까지 할 거야 없지 않냐는 이런 것도 뭔가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거지 저는 그거야말로 좀 좀 포퓰리즘이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용역의 그 명칭이 예를 들어서 그 사당 타당성 아 사전 타당성을 뭐 분석한다거나든지 각 모형에 대한 그 적합성 분석이 1차적 목표였다면 아마 그 송 의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진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좀 길을 바로 잡고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용역의 그 명칭이 사실 공론화 용역입니다. 사실 그 도민 공론화를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것. 즉 전문가 용역진의 분석도 하지만 동시에 도민들의 그 공론화도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도민 저기 참여단의 그 수기 토론까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 도민 저기 토론회 때는 그 용역진에서 여섯 가지 모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아까 뭐 기초자치단체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또 하나는 저기 그 이외 없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뭐 이렇게 뭐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초단체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행정시장 직선제, 그 다음에 행정시장 예고제, 또 하나는 읍면동장 직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왔는데 물론 아까 송 의원님 기준대로 딱 보면은 앞에 1번과 2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이거 두 개 외에는 사실은 논의에 붙여서는 안 될 건데 이미 용역진에서는 이걸 저기 뭐냐 여섯 개 모형을 이렇게 상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공론에 붙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지금 300여 명이 도민들이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두 개의 압축대안까지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민 수기까지 거친 과정을 예. 폐기하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시장을 갑자기 하면 저 수기 토론은 좀 부응 뜰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투표를 지금 전제로 만약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참 답답한 게 이 투표와 이 진짜 올바른 거를 선택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투표하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압도적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인지도도 높고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일단 인지도가 높고 아, 우리 시장 우리 손으로 뽑는 거 이거면 됐다. 그 이걸 해놓으면 그 해놓은 다음에 저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이건 일단 제주도가 독립정부라도 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모든 세계에 이런 모델이 없고 첫째 이런 모델이 없잖아요.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자체 모델이 없고 또 이걸 만약 그렇게 그것만 실시하면 저는 최악의 제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임명직 시장보다 어쩌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재된 폭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 이 모형은 정직하게 공론화 과정에서 포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또 지사께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은 가능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수기토론 그 참여단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예. 만약 제가 용역진이라면, 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정, 바라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원과 여러분들의 하소연과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를 잘 들어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 배분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의 원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역기획이나 광역추진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사무배분을 정확히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당신하고 내하고 검토를 받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솔직하게 하고, 의회는 시장은 없어도 의회는 있어야 되는 게 자치입니다 해서 의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말 저 시군의회를 뽑기가 옛날처럼 싫으면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보고, 그러나 그게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뭐 기존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직한 그 고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마침 이게 초반에 질문을 던져 드렸어야 되는데 엔진 고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용역진의 설명이나 이런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지금의 현 체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도민들에게 설명을 얘기를 못 안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엔진 고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실 때 지금 현 체제의 문제점, 아까 뭐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현 체제의 문제점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을 도지사에 집중시켜 가지고 도지사가 정작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해야 될 일들이 현장 점검하러 자꾸 다니고, 뭐 농로 포장이 어디 이렇게 돼 있고 상하수도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동네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생활 정치인데 이건 도지사하고는 관계없고 이거는 사실은 시장 군수들이 해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해야 되고 이런 걸. 그런 걸 더 강화해 주는 측면에서도 특별자치는 부족한 게 있었다, 하나. 두 번째는 7개 어쨌든 국토부가 됐든 우리 해수부가 됐든 7개 정부 부처의 권한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 7명의 장관이 하는 일을 제주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줬는데 이 권한도 강력하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는 돈을 좀 덜 줘서. 두 번째는 제주도가 너무 달라는 게 없어서. 깨놓고 또 말씀드리면 그 승례도 주고 잘해봐라 하는데 뭐 달라는 게 없어요 이러거든요. 또 어떤 거는 주니까 반환했어요 이러고. 이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 다 사실은 조금씩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나는 뭐 현재 도정이나 지사나 도의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한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말로. 그러면 앞에 기초 부활은 사실은 생활정치 부분을 더 주민친화적으로 할 부분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에서 해야지 어디 그걸 벗어나서 하는 건 그건 교수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논문 쓸 때 하시는 일이지 용역진이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솔직하게, 그 아까 말씀하신 공과 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민기 교수 같은 경우, 제주대 민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장 직전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든요. 근데 기초자치 부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도 자기의 의견을 안 밝혀요. 그러니까 민기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동의하면 동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민기 교수 이야기거든요. 중앙부처의 권한하고 4개 시군의 권한을 집중해서 제주도지사 보고 특례를 줄 테니 해보라고 했으면, 특례를 활용해서 정말 뭔가 영어교육도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창출을 해서 한국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그 준 권한을 포기해버리겠다면 되느냐 하는 게 민기 교수의 지적 같은데, 저는 그 지점에서 오영훈 지사가 이거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제주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특례를 줘서 강력한 도지사의 추진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무 재배분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새로 생기는 시장 군수에게는 광역기획에 참여할 권한은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주민 친화적인 권한만,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하자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도민 투표를 해서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해서 가자는 건데, 민기 교수는 앞쪽을 강조하느라고 하다 보니 앞쪽이 너무 저 소홀히 다뤄져 가지고 그냥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식으로 자꾸 들린다. 그걸 경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기 교수의 주장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역차별 부분,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단일화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쪼갰을 때 다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말. 저도 이거 드리기 어려운 말인데, 아니 인구가 이렇게 편차가 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선 첫째, 두 번째는 이 편차가 뭘 가져오냐면, 시에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실링 예산이 있잖아요. 행정시가 됐든 뭐든 시에게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체육 예산 같은 거는 거꾸로 제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서귀포 시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받는 거예요. 덜 받는 겁니다. 인구수로 나누다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회복지 개통하고 이 시설에 있는 이쪽 우리 지금 어려우신 저소득층 이쪽 아닙니까? 이쪽하고 생활체육이나 이런 이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제주 시민은 거꾸로 역차별 받는 거예요. 1인당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 근데 이 부분은 위성권 의원께서 들으시면 두 분이 부딪히실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부딪혀도 할 말은 해야 되고, 그것도 좀 형평화하면 아까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구역도 좀 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어느 아니든 뭐 행정시장 직선제를 넣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특별법을, 제주 특별법을 비롯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분위기가 어떻고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제주 특별자치의 기초부활, 원래 우리 10조에 특별자치법에 제주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예. 근데 둘 수 있다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느냐? 도지사가 특별자치에 대해 도민 공론화나 이런 걸 거쳐서 도민이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결정이라는 건 뭐냐, 주민투표를 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 기초단체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두 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도 바꾸고 이쪽 우리 특별자치법에서 둘 수 있게 바꿔놓은 게 행안위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토대는 사실은 1차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법사위에 갔더니 법사위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 기초를 두지 마세요가 아니고,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니까 두지 마세요가 아니고, 맞긴 맞는데 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게 좀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 예.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은 주민이나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한 국가사업에 대해서 뭐를 변경하거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주민투표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제주도 경우는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면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너무 법적. 그러면 아마 국회의 걱정은 이런 게 있어요. 늘 보면 그럼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면 하게 해주면 나중에 부산시장도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러니까 야 이거 선례를 남기는 게 좋지 않지 않냐 해서 제동을 건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안부가 그거에 쉽게 말하면 좀 곁다리 껴서 특별자치를 우리 원래 한 목적이 조금 이거 좀 다른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는 한 말을 하나 얹혀놓은 거.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이렇게 지금 제동이 걸고 그러니까, 정부도 좀 부정적인 분위기고. 아니요.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제주의 기초 부분은 정말로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기초의 모형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좀 정말 제주답게 뭔가 미래를 보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없겠냐는 그 제안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 특별법은 통과가 빨리 하루빨리 좀 돼야 좀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산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 총선 끝나면 좀 주민투표를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된다면 주민투표를
만약에 좀 요청할 수도 있고,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저기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주민투표에서 설령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 그 6월 지방선거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도 배분해야 되고, 또 재산 문제, 지금 도유지도 뭐 시군 예를 들어서 뭐 기초자치단체별로 좀 나눠야 하고, 또 뭐 인력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청사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설령 2025년에 주민투표에서 통과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과연 시장 선출 가능하겠냐, 여기에 회의적인 입장 가지신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다 준비하려면,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송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청사 문제가 몇 개 구역을 뭐 나중에 질문은 하겠지만 몇 개 구역에 나누냐에 따라서 법도 뭐 여러 개의 법을 바꿔야 되는 저는 상황에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 그래도 어쨌든 저는 꼭 2026년이 아니고 2030년으로 가더라도 결정을 해야죠. 올해 안에 또 내년 안에는 우리가 진짜 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다라는 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장, 어떤 의회, 우리가 다 손으로 뽑는 건다. 도의회는 또 어떻게, 그 도의회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도의회 구조는 어떤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는 교육위원회를 뒀었잖아요,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제주시청에 제주시 의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도의회 안에 기초의회를 포함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스타일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하고, 구역이 나오면, 구역이 나오겠죠. 구역이 나오면 청사는 어디 두고, 딱 결정해야죠.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이제 국회 제주특별법의 국회 개정과 맞물리면서 이제 일정 부분이 나오는데, 제주도 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또는 도는 올해 내로 이 일정을 끝내겠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내년에 투표를 해서 2026년에 실시를 하겠다. 의원님께서는 이 일정이 아까 2030년도 말씀하셨는데 이 일정을 조금 길게 잡더라도 지금 전제되지 못했던 부분들,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원래 끝내려고 저는 서두를 건 아니라고 봅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뭐걸 원래 할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또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저는 해결할 건 다 해결하고, 다만 내년 안으로 그림만 보여줘도 저는 다, 아, 제주도가 1위 가는구나. 그러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만 일단 딱 결정되면, 그렇죠. 그 후에는 아마 좀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유지를 다시 뭐 재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인력이라든지 조직, 예산도 전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배분을, 사물을 전부 배분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아마 광역 간에 좀 갈등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표님, 그 시장 군수가 없을 때 해야지. 없을 때 그렇죠. 해야죠. 있으면 못 합니다. 뽑기 그렇죠. 전에 이걸 전부 해놓고, 선거하기 전에 가장 맨 마지막에 시장도 뽑고 기초위원을 뽑아야지. 시장을 먼저 뽑으면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힘들겠다. 저는 오영훈 지사가 도덕적 우위에서 이걸 가능하리라고 보는 게 자기 거를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제 걸 포기하는 겁니다. 생활을 여러분들의 이 자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수가 되는 거고, 또 시장 군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저 모범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잘해야 되고, 거꾸로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이야기 했는데 이 구역, 시청을 어디 두고 어떻게 나누냐가 이거 이 기초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예. 직접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행정체제 이에서 좀 구역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의 두 개 행정구역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사실 이 또한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이 나눔에 있어서 무엇을 중점으로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냥 정치인으로서 이거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말씀드리면,
나눠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누는 건 맞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도민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논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 기준과 원칙이 또 뭐냐. 예. 그러니까 저는 아유 이거 이렇게 나가서는 이거 어느 뭐 이거 예수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와도 제시하기 어렵다. 저는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예. 현실성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역은 논아버리면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한 안이 저는 딱 두 개 있다고 봐요. 두 개. 예. 저는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논하는 것.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예. 이러면 이거는 청사나 인력 배분이나 모든 게 비교적 좀 용이하고. 그게 제일 쉬운 안 같네요. 예. 쉽고 형평성도 좀 맞고 예. 그럴 것 같다 싶고. 하고 두 번째는 종전의 안인데 종전은 이제 남북군 서귀포시 제주시였는데 부제주하고 네. 서귀포시하고 하고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는 정도가 생활권하고 맞지 않나. 네 개. 예. 여섯 개는 왜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청사가 여섯 개까지는 좀 그다음에 여섯 개를 해놓으면 읍면별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어디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3개, 4개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냐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도전 질문에 아마 행정구역 얘기 어느 의원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 그래서 예전 뭐 다섯, 여섯 개 아니냐 했더니 아마 그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면서 사실상 좀 다섯 개 이상을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혹시 뭐 또 15분 도시 공약하고도 아마 연계된 맞죠. 것 같고 좀 아마 그럴 경우에는 아까 송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섯 개로 쪼개면서 읍면 단위로 읍면 지역만 하나로 이렇게 묶었을 때는 아마 지역 내에서도 아마 반발도 좀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세 개 이상 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 드는데 아마 송 의원님도 아까 그래서 현실 성 면에서는 세 개 국회의원 선거구 이게 가장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개 이상 할 때는 어떻게 조정 좀 가능할까요? 네 개는 저는 왜 이게 네 개는 이론적으로도 이거는 마자베지만 우려되는 게 구제주에 집중합니다. 또 그 뭐 딱 눈에 보이는 게 구제주에 집중하여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서로가 좀 경쟁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동서서귀포 정도는 뭐 인력이나 예산이나 뭐 GRDP나 모든 부분이 좀 균형적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저 생각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나머지 안은 이상적이긴 한데 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다섯 개 안도 많이 공개되더라고요. 근데 지사 입장에서나 도민 입장에서는 많이 설치하는 게 좋죠, 실은. 이게 생활 단위를 자치 단위가 적고. 지사가 많이 설치했다고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 부사장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무 배분만 잘 되면. 어이, 당연하죠. 사장 입장에서야. 아니, 생활 정치를 떠났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늘렸다고 뭐 좋을 일은 없는데 뭐 선거라는 게 있으니 또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주로 시를 동서로 나눈다.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로 얘기하죠. 주민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는 좀 인위적이긴 해요. 중앙로를 기점으로 쌍 생활권도 아닌데 나눠버리는 게 좀 인위적이긴 해서 그런 부분의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미세 조정이. 예를 들면 신제주 쪽을 좀 더 치우치는 서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게 가장 적합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하고 계셔서 한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세 개를 보더라도 그냥 지금 선곡으로 나누더라도 지역 내 경제적 부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역사성이라는 게 무시될 수 없는 건데 옛날 봐봐요. 우리 제주의 기본이 정의,
개정, 제주전. 이런 삼각체제거든, 이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가 이 경영의 틀에서 사실은 남제주, 북제주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계에 없는. 네. 어떻게 그 자기 자치단, 남군의 자치단체 청사가 서귀포시에 있는 그 기네스북에 오르는 겁니다. 남의 독립정부도 아니고. 그건 너무 그건 잘못해 놓은 거여서. 동제주, 서제주는 맞아요. 이렇게 나눈다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북자임 그 생활권으로 제주도를 두 개로 놓으면 저는 동제주, 세주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두 개로 마냥 놓는다면. 동서로 딱 놓는 게. 그 동서를 저 차용한 게 동제주, 서제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에서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정을 그대로 추진해서 넘어갔을 때 이제 주민들은 우리 구역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냐.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부담되죠. 부담이 엄청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은 것도 참 피하고 싶은 것들이겠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들 그런 건데, 그러나 뭐 당락을 떠나서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 발언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분암철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송 의원님의 솔직하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문제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인정도 해주시고 또 본인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부실한 체제 개편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높은 행정체제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해주셔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철수 대표께서. 네, 오늘 송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그다음에 그 도민 공론화가 지금 약간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 갖고 어쨌든 간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 이제 17년 만에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도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송 의원님의 좀 역할도, 적극적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활동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호 의원께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이 문제의 실상을 이야기하다 보니 뭐 용역진에 대한 비판, 또 전임 지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어서 관계된 분들의 좀 이해를 또 용서를 구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런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결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판의 끝은 법 개정이어서 이 법 개정이 도민의 의견을 그대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행안부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만 행안부에 특별자치의 주무부처로서 제주도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수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주도도 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해봐라. 제주도 특별자치 17년 해봤더니 이런 건 좀 잘 되고 이런 건 좀 부족하고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는 걸 행안부 과업으로 해라 그래서 행안부가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그 결론과 저는 제주도의 결론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점을 잘 찾아서 제주호가 회속 항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엔진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가 17년 만에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정너나 일방통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